눈 떠보니 엄마가 와 있는 행복한 아침. 소영아,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안 될까? 엄마 꼭 붙어 있어야 돼? 꼭 붙어 있어. 엄마 목걸이. 알아서 목걸이. 엄마 이뻐? 응. 진짜? 응. 소영이는 엄마 껌딱지가 된다. 제가 저기 첫애 같은 경우에는 저 출산휴가만 3개월 하고 그리고 이제 직장을 복귀를 했거든요. 근데 소영이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3개월 해가지고 한 6개월 이상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뭐 아니면 뭐 막내라서 그런지 유독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영은이는 할머니 더 좋아하고. 단 얼마라도 엄마 품을 기억하는 모양. 도시락 반찬. 왜요 엄마? 아니야 아니야. 소영이 형이 앉을 거야. 아빠 옆에 앉을 거야. 소영이 이리 와. 천서야. 엄마 여기 앉고 소영이 아빠 엄마 대구, 서울 가도 니네 할머니가 안 앉을 거지? 응? 엄마 서울 가도 할머니랑 안 앉을 거지? 가고 나면 앉을 거야. 소영이 형이 빨리 앉으세요. 가고 나면 앉으면 되지. 맞지? 엄마 있을 때는 엄마 옆에 앉고. 맞지? 키워준 공도 모르고 제 어미만 찾는 손녀를 보자 씁쓸하다. 뭐야, 어디다 버리는 거야? 소영이 또 뭐 같지? 우리 영은이는 안 그랬지? 그래서 할머니가 만나줄게. 아유, 잘 먹네. 우리 영은이 빠빠 잘 먹네. 아무리 잘해줘도 엄마 품만 하랴. 그 마음을 모를 리 없는 덕순 씨지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다. 주말이라고 해서 농사꾼의 하루가 다르진 않다. 사위도 무화과 수확에 팔을 걷어붙인다. 부지런한 일동 씨는 꽤 쓸만한 일꾼이다. 익은 게 별로 없네요, 오늘. 아이 맡겨놓은 죄로 매주 내려와 일손을 돕다 보니 반은